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참참참 가정 훈독회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감성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랑의 언약이라는 복음 성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손 위에 너와 나의 손을 포개고 사랑의 언약을 선포하네. 손 마주 잡고 믿음 위에 이룬 가정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 살이니 주의 축복으로 이 땅을 누리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주 사랑으로 열방을 품으리 천지창조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이 있으라 믿음의 축복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야곱의 축복이 있으라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의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주님 손 위에 너와 나의 손을 포개고 사랑의 언약을 선포하네 손 마주 잡고 믿음 위에 이룬 가정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 살이니 축복이 있으라 믿음의 축복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야곱의 축복이 있으라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의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축복이 있으라 믿음의 축복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야곱의 축복이 있으라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의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축복이 있으라 믿음의 축복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야곱의 축복이 있으라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의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축복이 있으라 하늘의 축복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범사의 축복이 있으라 주님의 가정 위에 감사의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주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네, 오늘도 참부모님 생일요정 제1권 57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있는 말씀 제2절입니다. 어린 시절의 조기학습 첫 번째 주제인 자연탐구와 농촌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가족 전체가
훈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자연 탐구와 농촌 생활 주제입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적부터 산을 보고 저 산 이름이 무엇일까, 저 산에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으며 그렇게 생각되면 반드시 가보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곳이 선생님이 신앙적인 정서를 길렀던 고향 산천이에요. 고향 무림이에요. 고향 나무요. 고향 땅이요. 고향 봄바람이요. 자기의 지난 모든 것이 생생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향의 산하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 대한, 자연계에 대한 것을 교재로 삼아가지고 자기 내적인 인간이 자라는 데 있어서의 풍요성을 갖추는 데에서 많은 재료를 남기는 곳이 고향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향의 산천이 그리워요. 내가 자연을 참 좋아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산에 다니면서 꽃이라는 꽃은 안 건드린 게 없어요. 모르는 꽃이 없어요. 또한 풀도 수백 종류를 채집하여 어떤 것이 독초이고 어떤 것이 약초인가, 또 구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새를 보면 그 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새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디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깨는지, 이러한 것을 며칠이 걸리더라도 샅샅이 뒤져 기어이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자연세계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벌레들이 살고 곤충들이 살고 혹은 동물들이 사는 것 보면 전부 다 쌍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의 자연은 뭐냐 하면 인간 하나를 사랑의 대상으로서 상대 이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존재시켜 놓은 교재, 박물관이다 이거예요. 모르고는 못 살아요. 동네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몰라서 궁금하면 반드시 장사 지내고 있는데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느냐고. 그러니 동네 일을 훤히 아는 거지요. 이렇게 모든 만사에 흥미진진하다고요. 농촌을 가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논가리도 잘하고 밭가리도 잘하고 모도 잘 내고 김도 잘 맨다고요. 그러한 생활 배경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이 시대의 고임돌이 되고 재료가 되고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훈독한 말씀 내용이 예, 참 아버님의 어린 시절과 그 초기 학습인데요. 예, 그 중에서 1920년부터 1938년 예, 아버님 연세 예, 19세까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자연탐구와 좀 농촌 생활 내용인데요. 예, 거기에 보면 아버님의 식물탐구 또 나무타기, 아버님이 예, 띠가 원숭이 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나무도 잘 타셨는데 예, 또 새들이 생태 관찰, 또 동물들, 벌레 뭐 할 것 없이 정말 세세히 감찰했던 내용이 우리가 훈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 사냥과 또 고기잡이 그러한 일화는 뭐 많이 나오죠. 뭐 가축사랑의 그러한 일화들, 또 농촌 환경과 생활 가정의 그 내용을 중삼고 경험에 나갔던 그러한 내용들은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고향의 음식만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또 간단하게 또 멘트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화면에 나타난 대로 예, 어린 시절 내용들이 예, 오늘의 주제입니다. 참 아버님의 외모를 우리가
보면은 뭐 건강한 체격에 예, 참 탁월한 재력을 예, 가지고 계신. 그래서 아버님은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그게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덩그란 그러한 체격에 그러한 아주 건장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김경기 예, 우리 성모님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예, 아버님이 네가 다 살리겠구나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아들보다 참 아버님을 더 사랑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잘생긴 외모에 어릴 때는 그냥 정말 서로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아버님 자연 탐구에 대한 내용들 아까 멘트에 올린 대로 그런 모든 자연관찰, 생태연구와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피조세계를 분석하고 창조를 구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자연에서 찾아내신, 그래서 사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런 내용을 통해서 자연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내용을 중삼고 제일 우리가 개성 완성에 또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가정의 탐구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난 경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연세계를 탐구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해 보면은 호기심과 탐구력이 대단했던 그러한 탐구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식물 속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12시가 넘도록 부모님이 찾아오고 또 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잠들어 있는 아버님을 또 이렇게 업고 내려가시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벌과 새처럼 벌거리 꿀을 밟 때의 예화의 내용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참 그래서 그것도 그러한 내용들도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느꼈던 당신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소리도 참 위험할 때 오는 새소리와 배고플 때 오는 새소리와 사랑을 느낄 때 부를 때 하는 새소리가 달리다고 하는 내용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물도 족제비 발자국을 따라서 밤새워서 40km를 찾아가서 잡으셨던 내용도, 또 토끼 이야기, 사슴, 개구리, 뱀, 밤벌레, 곤충까지 신을 보시고 잡아보시고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고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뱀장어 잡던 일화, 그것도 우리 그 여동생의 말을 비하면 참 입으로 잡는다고 아시죠? 입으로 잡고 또 음악세계에 대한 근원인 자연세계에 대한 발견도, 이러한 모든 자연세계를 통해 탐구를 통해서 당신을 대화하면서 느껴갔던 그러한 어린 시절의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사명이라는 곡에 맞추어서 가족 대표 한 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자만 세상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부모는 사랑이 교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전설적인 내용을 참 구조화하고 또 알기 쉽게 재구성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음미하면서 좋은 시간, 지혜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는 사랑이 기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대상을 우회하고 대상은 주체를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높고 깊고 넓고 아름다운 것이 부모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명언 모음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내 목숨이 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기 바라고 죽은 뒤에는 자식의 몸을 지키기 바란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내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인상을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어버이는 훌륭한 부모이다.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이 시간 생활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막힌 변기를 간단히 뜯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화면에 나타난 글을 통해서 좀 가정에 함께 공유해서 지혜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족 성가 순서가 왔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음악에 맞춰서 오늘 성가 44장 오늘 부모님의 초기 자연과 했던 내용처럼 사랑의 봄동산 같이 전송하시겠습니다.
8월 2일 동영상 참참참 가정 훈독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좀 가족이 둘러앉아서 가족과 함께 훈독 영상을 통해서 조화 만나고 또 그것보다는 우리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이렇게 왔습니다. 이 본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아니면 저희들 참 메일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네 번째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